샬롬, 예수님 이야기 오명석입니다. 지금은 호주 시간으로 2시가 다 되어가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 전까지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셀 모임에 가기 전에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셀 모임을 가던 내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으로 조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너참 힘들었겠다. 힘내. 가엾어라. 딱하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다른 말로는 헤세드의 사랑이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딱하다, 가엾다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 추위, 배고픔 똑같이 느끼셨고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맏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침뱉음, 채찍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이더라고요. 언젠가 어릴 적에 피멍이 든 예수님의 찢겨진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려서 피멍이 들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슬픔, 외로움, 아픔, 고통 때문에 제가 남몰래 울고 있었을 때제 곁에 오셔서 저랑 똑같이 느끼신 거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